말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영어로 말하면 온몸이 화끈화끈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줘요 선킴과 케이븐의 연하다 안녕하십니까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든입니다. 케일린 선생님은 살아오시면서 혹시 네. 친구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 남한테 상처 준 일이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예. 선킴한테만 상처 준 적 있어요. 아 저한테요? 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저한테? 그 째려봤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혹시 남한테 상처 주시거나 또 이렇게 다툼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제가 좋은 해결책 드리겠습니다. 그때 남과 화해를 하려고 할 때, 남한테 사과를 하려고 할 때는요. 주황색 옷을 입고 화해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아, 주황색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 편안하게 해주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누가 야, 미안했어! 라고 할 때는 주황색 옷을 입고 나가시라. 사실 주황색 옷이 입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코디가 안 돼요. 네, 많이 없고 하나씩 장만하셔야겠네요. 그래서 화해가 되는 건가? 옷 보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 영어와 다투신 분들, 영어와 화해하시라고 저희가 늘 방송을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영어 날다. Wing it! 케일린 선생님은 혹시 스마트폰이라든지 원고 작업을 하시면서 네. 너무 이렇게 원고만 노트북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을 들었을 때 목에서 뚝 하는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많죠. 그뿐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중간에 이상한 자세로 자도 못 깨어날 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갈 때. 그때는 온몸이 동시에 돌아가죠, 이렇게.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어떻게 푸세요, 그거를? 그냥 시간이 해결하도록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겠죠. 예.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은 아침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로 원고 작업을 하실 때 너무 컴퓨터를 오래 사용을 했다. 목이 결릴 때 어떻게 푸십니까, 스트레칭이요? 자, 우리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 어머니. 저요? 네. 항상 켜져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 그쵸.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네. 뒤로 이렇게 하거나. 결국은 이제 스트레칭을 하신다, 이 말씀이군요. 예, 예, 예. 아, 맞아. 네. 오늘은 네. 목이 결리신 분들께 정말 좋은 스트레칭 방법을 또 준비해봤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핵심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No matter what, you have to 뭐뭐 라는 표현이에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일단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든 you have to, 당신은 뭐뭐 해야 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No matter what 자체가 이거 자체로 우리가 떼서 쓸 수도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no matter what 딱 그냥 쓰죠. 네. 아주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No matter what 다음에 you have to 다음 동사 원형이 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그거 해야 돼요.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샤워를 해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take a shower죠. 켈리 쌤, 일반적으로 no matter what 할 때 여기 우리가 emphasis 강조를 좀 하죠. 그럼요. 한번 네. 연기 좀 해보세요. No matter what, you have to take a shower. 켈리 선생님. 네. 무슨 일 있어도 꼭 정착하세요.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 여러분, 우리 켈리 쌤 꼭 그 정착하시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 그거로 합시다.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 감정을 좀 넣으셔서 시작!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 I know. 두 번만 더 해볼까요? 캐리쌤 보시고. 시작!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 한 번 더.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I have a kink in my neck. Hey, you gotta stretch it.
Oh, it's too painful.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네. I have a kink in my neck. 목이 뻐근해. You gotta stretch it. 스트레칭을 좀 해야 돼. It's too painful. 너무 아파.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돼. 네. I have a kink in my neck. 자체가요. 목이 뻐근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위든지 간에 주로 이제 목인데요. 뭔가 이렇게 결리거나 그럴 때 I have a kink in my 뭐뭐라고 하시면 되죠. 이 kink가요. K-I-N-K 자체가 그 사전 보시면요. 이게 경련이라고 나와 있는데 뻣뻣하게 굳은 상태가 mm-hmm. kink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목이 안 돌아가 라고 할 때 I have a kink in my neck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고 일어나서 잘못 자가지고 여기 이렇게 결릴 때 있죠? 딱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kink라는 이 표현은 거의 대부분 목에만 쓰이죠? 네, 대부분 목에만 사용을 합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목이 뻣뻣하지? I have a kink in my neck. 몇 분 이렇게 웃으면서 하세요. 목이 이렇게 뻐근하지? 그러니까 아니라 목이 이렇게 뻐근하지? 시작! I have a kink in my neck.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스트레칭을 해야 돼. You gotta stretch it. 네. 가라는 가라오라가 아니죠? 아니고요. 네. You got to를 줄인 게 you gotta죠. have to랑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뭐 해야 돼 라는 뜻이죠. 뭐 복잡한 얘기를 의무 조동사로요. have got to가 must와 똑같은 뉘앙스로 쓰이는데요. have got to가 보통 구어체에서 스펠링도 G-O-T-T-A로 쓰고 네. 발음도 gotta 또는 gotta 이렇게 발음하죠. Mm-hmm. You gotta stretch it. 그러면 해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집에 가 go home이라 넣어서 집에 가야 돼. You gotta go home. 다시 한번 you gotta go home. 시작. You gotta go home. 물 마셔야 돼. You gotta drink water. 스트레칭 해야 돼. You gotta stretch it. 그렇죠. 네. It's too painful. 너무 아파. 방금 켈리 쌤 너무 잘 보이셨는데 여기서는 too의 강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아파서 나 못할 것 같아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too를 넣은 거죠. 그래서 too의 강세를 넣으셔서 It's too painful 이라고 시작. 하시면 돼요. It's too painful.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이것도 잘못 쓰이는 말인데 너무 잘생겼다, 너무 맛있다 라고 하면서 too handsome. Too delicious라고 하는데 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 경우에는 You're so handsome이 좋겠죠. So delicious 이렇게 해요. 네. 해볼까요 여러분들? 감정을 좀 넣어서 너무 아파. It's too painful. 다음이요.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강세를 좀 넣으셔가지고 시작!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어디서 빠져나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Escape도 있지만? Get away? Get away, get out of here 라는 표현 있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가라를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합치면 뭐가 돼요? You gotta get out of here 가 되겠죠? 해볼까요? 시작! You gotta get out of here.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No matter what, you gotta get out of here. 이거를 좀 연기를 해보면요. No matter what, you gotta get out of here. Okay. 이것이 영화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대사였어요, 이게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로즈고 잭이에요. 저는 이제 물에 빠져서 이렇게 동동 떠있죠. 로즈, promise me one thing. No matter what, you gotta get out of here. 정말 그 대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타이타닉 한번 찍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드카푸치노고 제가 로즈예요. 잭. No matter what, you gotta get out of here. 네.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No matter what의 강세를 확 넣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라.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두 번만 더 시작.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한 번 더.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No matter what, you have to get out of here. 저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 로즈처럼 보여가지고 네. 네. 자 여기서 시청자 퀴즈 한 번 더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꼭 해야 돼가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I have a kink in my neck. Number two,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정답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 전까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컴퓨터를 많이 쓰는 현대인들의 정말 큰 고민거리죠. 바로 목 통증인데요. 오늘은 목 스트레칭에 관련돼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필라테스 전문가죠. 우리 현송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저는 요 근래에요. 썬키 선생님 이렇게 얼굴이 확 핀 건 처음 봤어요. 현송이 장미를. 자 그런데 선생님. 네. 요즘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이제 푹 빠지셔가지고 이제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10명 중에 8, 9명 분들은 거의 만성 통증으로 여기 항상 여기 근육통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거의 그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일자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커브가 거의 없어진 상태로. 거북이목이라고 하죠? 네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스트레칭으로 풀 수가 있는 건가요? 스트레칭도 스트레칭이고 전체적인 자세 균형을 맞춰주시게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목 통증은 어느 정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케이리 선생님도 네. 원고, 뭐 EBS 원고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그리고 옛날에요. 네. 뭐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해봤자, 너무 뭐. 네, 한 5, 6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 진짜요? 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제가 거북이목이었었어요. 너무 놀래서 이게 똑바로 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이제 재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때 우리 현송 선생님을 만나셨다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대도 현송이 장미와 같은 아, 지금도 예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아, 근데 선생님 제가 네. 궁금한 게요.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칭 동작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집에서 그냥 막 해도 돼요? 안 하시는 것보단 좋습니다. 아, 네. 오늘도 그럼 하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트레칭 동작 하나 좀 보여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보통 제일 결리시는 부분이 이쪽이시잖아요. 그래서 목을 옆으로 잡으시고요. 그냥 쭉 대각선 천장만 바라보셔도 되세요. 네. 얼마나 세게 눌러야 돼요? 그냥 가주시는 정도만요. 아. 어떤 정도요? 근데 이때 보통 하시면 네. 어깨가 같이 따라가 버리거든요. 아, 이렇게 가죠? 네. 네. 그때 어깨를 최대한 끌어내려주셔도 되시고요. 네. 지금 반대쪽 손으로 의자를 잡고 계시면 더 고정이 잘 되겠죠? 네. 의자 아래쪽을. 아니면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 보고 여기 어깨를 눌러달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안 넘어가게. 확실히 여기 어깨를 내리니까 더 당겨지는 그 느낌이 네. 나요. 그리고 뒤로 살짝 열어주시면 더 좋고요. 아 이걸 뒤로요? 어깨를. 제가 많이 근육이 뭉쳤군요. 필라테스 좀 하시지 않았나요? 이전에 조금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목 근육 강화 스트레칭인데 오늘 또 목 좀 뻐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예, 나오시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머니 가끔씩 목이 결리시죠? 네. 어떻게 푸시나요? 그냥 스트레칭 그 동작들 뭐 아, 조금 전에 선생님 보여주신 네. 동작? 오케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그 동작도 하고 영어도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네. 선생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앞으로 또 뒤로 풀어주는 동작을 가르쳐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양손을 쇄골 아래에 받쳐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그시 하늘을 바라봐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대각선 천장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때 오른쪽 어깨는 더 끌어내려 주셔야 되시고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리 가운데로 다시 천장 보시고요. 네. 반대쪽 보시면 되세요. 선생님. 네. 이 쇄골을 잡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천천히 일단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네. 네, 목 근육과 연결된 근육이 쇄골에서 시작하는 근육이 있어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근육들을 고정을 시켜주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 근육을 꽉 잡고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안 그러면 어깨가 같이 딸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그 느낌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그럼 일단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다시 한번 1, 2, 3, 4로 정확히 단계를 좀 나눠주시죠. 첫 번째가? 네, 첫 번째는 양손을 포개서 쇄골 위에 놓습니다. 그다음에 쇄골 위에요? 그렇죠. 쇄골 라인을 그냥 딱 잡아주시면 네네. 되세요. 그다음에 하늘을 보세요. 아, 저도 쇄골이 있네요. 자, 왼쪽 한번 보셨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아. 반대쪽도 바라봐주시고 이때 어깨를 활짝 열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정면 바라보십니다. 네. 네. 이 층간 소음에서 윗집에서 쿵쿵거릴 때 이거 하면 괜찮겠네요. 윗집이 왜 그래? 침실이야? 거실이야?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걸 그러면 영어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거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쇄골을 영어로 collar bones라고 하거든요. 네? 뭐요? collar bones. 어, 왜요? 그 우리 셔츠에 collar 있죠? 옷깃이요. 옷깃. 그걸 collar, C-O-L-L-A-R 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있어서 여기를 collar bone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collarbone이라고 하면 이쪽만 있는 거죠. 두 개니까 collarbones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손을 포개는 거니까요. 그냥 lay your hands, 지그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로 lay 동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L-A-Y, lay가 이것이 무엇을 어디다 놓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lay your hands, 어디요? Under your collarbones. 그렇죠. Lay your hands under your collarbones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보실까요? Lay your hands under collarbones. Your collarbones. Your collarbones. Okay. 그 다음에는 위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손장을. 그냥 간단하게 look up 하면 되겠죠? 오, 간단하네요. 네, look up. 따라해보세요, 시작. Look up. Okay. 네. 그 이제 좌우로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네. 영어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선생님 앞으로 또 뒤도 뒷목도 스트레칭 해줘야 되잖아요. 저 이제 뒤쪽은 견갑 거근이라고 해서 어깨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근육들이 뭉치시게 되면 우리 흔히 통증 나타나는 요 부위세요. 손을 깍지를 끼시고요, 뒤통수 잡아주시고 지그시 바닥을 바라보시되 척추는 계속 길게 펴고 계십니다. 네, 거기서 우리 한번 오른쪽 무릎을 바라보실까요? 네. 그다음에 다시 가운데 돌아오셔서 이번에 왼쪽 무릎을 바라보십니다. 네, 근데 두 분 다 지금 다 몸통이 다 돌아가 버리시죠? 아, 네. 어, 그러네요. 고개만 돌아가셔야 되세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정면 보시고 지그시 아래로 내려가신 다음에 그렇죠. 고개만 돌아가셔서 이 라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우, 자세가 오. 정말 중요하네요, 선생님. 네. 간단한 동작같이 보이지만 정말 스트레칭이 많이 되네요, 이게요. 느낌이 오시나요? 네, 쫙쫙 지금 목만 이 소리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목 스트레칭이니까 딴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목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군요. 네, 느낌이 안 오실 수가 없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느낌이 안 온다라면 분명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캐리쌤. 네. 우리가 보통 깍지 낀다고 하잖아요. 예.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 깍지 낀다라는 표현은요. Lock your fingers 이에요. Lock이 L-O-C-K 뭐 잠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깍지를 껴버리면 구멍이 없이 꽉 껴있는 거니까 이렇게 잠근 상태잖아요. 그래서 lock your fingers라고 합니다. 항상 복수로 쓰셔야죠. 손가락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자, 깍지를 끼다가 영어로 lock your fingers. 어머니 한번 해보시죠. Lock your fingers. 오케이. 네, 그다음에 그 깍지 낀 상태로 머리를 이렇게 쭉 내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elbow, 여기 팔꿈치를 꾹 누르다 표현 배웠었죠? 뭐였죠? 뭐였죠? press down. 맞습니다. press down. 그래서 press down 이번에는 on your head가 되겠죠. 네. 자, 해볼까요? 머리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가 영어로 press down on your head가 되는 거죠. 어머니 부탁드릴게요. press down on your head. 오케이. 자, 그러면 켈리쌤. 네. 우리 모든 저도 따라할 테니까요. 예. 우리말로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시면은 우리가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행동을 똑같이 해볼게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아, 네. 손을, 양손을 쇄골 아래에 놓아주세요. Lay your hands under your collarbones. 오케이, 그 다음에 위를 쳐다보세요. Look up.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깍지 끼세요. Lock your fingers. 그 다음에 머리를 쭉 내려주세요. Press down on your head. 아유, 네. 아,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또 우리 목 스트레칭법을 말씀해 주신 우리 선생님과 또 어머니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노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시간이죠. 아, 코너 제목은요? 영어를 알다, Wing it, Sing it! 예, lock my fingers 이렇게 깍지 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니까 노래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목도 이제 많이 풀어지셨죠, 이 옆에? There is no kink. 어제 결림이 없어졌어요. 아우, 다행이에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패턴이 뭘까요? You have to. 오, 좀 이렇게 좀 감정을 넣으셔요, 여러분들. 우리 캐리 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일 있어도 꼭 정착하세요. 시작.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이죠. I will try. 네. 자, 일단은 연습 좀 해볼게요. 무슨 일에서도 가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go. Eat. 꼭 먹어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eat. 무슨 일에서도 나를 따라와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come with me죠. 다시 한번 이거. 무슨 일에서도 날 꼭 따라와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come with me. 항상 여러분들 저 Wing It 프로그램 하실 때는요 영어도 배우지만 연기를 배운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디 계시나? 대종상 어머니? 아, 여기 계시네요. 네. 무슨 일 있어도 날 따라와야 돼. 영어로 No matter what, you have to come with me. 무슨 일 있어도 꼭 이겨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win. 무슨 일 있어도 자녀분들한테 꼭 공부해야 돼, 스터디. No matter what, you have to study. 연습을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꼭 practice 해. 시작. No matter what, you have to practice. 뭐야, 영원한데 왜?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 있어도 Wing It을 봐야 돼. No matter what. You have to watch 영어 날다. 자, 노래 불러볼까요? Go. No matter what, you have to go. No matter eat. No matter what, you have to eat. Do it.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Come with me. No matter what, you have to come with me. Win 이기다. No matter what, you have to win. Study. No matter what, you have to study. Practice. No matter what, you have to practice. Watch 영어 날다. No matter what, you have to watch 영어 날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을 드리는 코너죠. 코너 제목은요. Wing it, 무엇이든 오케이, 게시판. 아우, 자꾸 제가 이렇게 깍지를 끼게 돼요. Locking my fingers. 아, 네. 그건 아까 머리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네. 저도 이걸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뭐 목에 관련된 킹크를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네, 마이크 잡으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서 50견은 아닌데 염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50견이 50 라인 아니죠. 아, 그래도.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50견이 영어로 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50견, 50 puppies는 아니죠. 왜 이 농담을 할 것 같았죠? 우리들이 이제 코드가 통한다는 거죠. 네. 일단 50견을 그대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50견이 한쪽 어깨가 좀 약간 굳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frozen shoulder라고 해요. frozen 하면 얼어붙은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I have a frozen shoulder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보통 50견은 뭐 양쪽 어깨 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한쪽 어깨에 이렇게 온다고 하죠. 아, 결리고. 그래서 단수로 쓰셔가지고 I have a frozen shoulder가 50견이 왔다가 되는 거죠. Do you have a frozen shoulder? Unfortunately, yes, I have a frozen shoulder. 저는 50견이 벌써 왔어요. 나이 왜요? 저요? 네. 원고, 이게 정말 그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주의하셔야 될 게, 물론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원고를 쓸 때 컴퓨터 작업을 할 때요, 딱 정자세로 써야 되지만, 저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엎드려서요? 엎드려서. 그러더니 바로 frozen shoulder, 이게 그 50견이 오더라고요. 네,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50분 정도 작업을 하고 나면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꼭 10분은 스트레칭을 하고 쉬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나는 50견이 있다. 물론 그 예문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작. I have a frozen shoulder가 되는 거죠. Yes.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게시판에 네.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 썬킴과 케일린 선생님이 친절하게 직접 답을 달아드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시청자 퀴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돼. 그 영어로 뭘까요? Number one, I have a kink in my neck. Number two,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it.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다음 시간 전까지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케린쌤 보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정착하세요. 영어로 No matter what, you have to settle down. 자녀분들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공부해, study. No matter what, you have to study. 왜 안 먹어? 꼭 먹어! No matter what, you have to eat. 이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노래 부르면서 맞춰볼까요? 바다고 No matter what, you have to go eat. No matter what, you have to eat. Do it. No matter what, you have to do. Come with me. No matter what, you have to come with me. Win, folks. No matter what, you have to win. Study. No matter what, you have to study. Practice. No matter what, you have to practice. Watch 영어 날다. No matter what, you have to watch 영어 날다. 다 이렇게 오토바이들을 타고 오셨나? 오토바이 많이는 아니고요, 조금씩이요. 목이 결릴 때 어떻게 목에 스트레치,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그냥 뭐 기존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엘레펀트. 뭐야 이거?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게 그래요. 요가를.